제가 사실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이제 촬영이 얼마 안 남아서 촬영 가봉을 하러 가야 되거든요. 오, 이거를 재촬영하는 건데 메이크업 샵 갔다 왔냐고 그렇게 물어봐 주실 정도로 제 메이크업을 엄청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혹시 저처럼 결혼 앞두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바로 메이크업 보러 가실까요? 일단 처음에 프리메랑 이 워터리 에센스를 발라줄 건데요. 거의 다 썩었어요. 정말 잘 썼는데 이거를 이제 피부에 수분감을 줘야 되니까 3스킨법, 7스킨법 유행했잖아요. 토너를 여러 번 겹쳐주면은 피부의 속건조가 잡아진다고 해야 될까요? 한 3번 정도 이렇게 흡수를 시켜줘서 여기 피부 속에 속건조를 잡아줄게요. 그래야지 피부 화장이 잘 먹거든요. 비플레인 시카테놀 앰플을 써줄 건데요. 올리브영 온 오프라인 몰에서 구매 가능하고요. 이렇게 기획 세트로 나와 있어서 15ml랑 진정 마스크 팩까지 같이 들어있더라고요. 지금 이 조명 때문에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마나 이런 데좀 울긋불긋해요. 근데 화장하기 전에 이 붉은기를 좀 빠르게 잡아줘야지 화장도 이쁘게 되거든요. 비플레인 시카테놀 앰플이 진짜 빠른 진정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단 10분 만에 좀 이렇게 피부 진정을 시켜주는 그런 임상 효과도 완료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한번더 제가 속건조를 잡아주기 위해서 이 앰플을 써주는 건데요. 보통 이런 시카 제품? 앰플들은 빠르게 흡수되긴 하지만 좀 약간 건조한 제품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정 앰플인데도 불구하고 속보습을 굉장히 잘 잡아주는 그런 앰플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이 제형을 한번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요즘 이런 쫀쫀한 제형이 유행이더라고요. 좀 점도 있는 쫀쫀한 제형인데 사실 이런 쫀쫀한 제형의 앰플들을 제가 최근에 많이 발라봤어요. 저번에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저 아시는 분도 이렇게 좀 쫀쫀한 그 나또 같은 제형의 앰플을 만드셨는데 이런 게 요즘 이런 제형이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그런 제형들은 약간 이 피부에서 살짝 앰플이 겉도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되게 산뜻한 제형이에요. 산뜻한데 이 속보습은 채워주면서 산뜻 쫀쫀한 제형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속보습을 잡아줬고요. 그 다음 수분크림은 이지엔트리 어니언 뉴페어 겔 크림을 발라줄게요. 이거 역시 화장하기 전에 발라주면은 피부가 약간 땀볼 피부처럼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 베이스가 진짜 촥 달라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붉은기가 있다 했잖아요. 이런 붉은기 진정을 해주는데 굉장히 좋은 크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화장하기 전에 굉장히 잘 써주고 있어요. 일어나면 좀 피부가 환해 보여야 되잖아요. 플래너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화장이 진해야 되는 이유가 웨딩드레스가 너무 도화지같이 하얗기 때문에 얼굴을 좀 죽여주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리고 웨딩드레스를 입을 때좀 피부가 뽀얘야지 더 예쁘다고 샵분들도 많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톤업 부스터를 한번 발라주려고 합니다. 이 그레이 멜린 톤업 부스터를 사용을 해줄 거고요. 이거는 이 톤업에만 좀 집중된 크림이기 때문에 따로 선기능은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킨케어를 마무리한 단계에서 이 톤업 부스터를 발라주고요. 그 다음에 선크림을 발라줘야 됩니다. 이게 누구에게나 잘 어울리는 내추럴한 핑크빛으로 톤업이 되는 그런 크림이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오늘같이 웨딩 촬영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나 좀 중요한 사진 촬영 같은 거 해야 되는 분들한테
너무너무 추천해드려요. 그리고 저는 오늘 좀 핑크빛의 색조를 써줄 건데, 이렇게 자연스러운 핑크빛으로 얼굴이 톤업이 되면은 색조가 잘 어울리겠죠? 좀 둥뜨지 않고. 그리고 이 토너 크림이 실제로 여배우분들도 굉장히 잘 쓰는 그런 극찬한 순한 토너 크림이라고 해요. 젠페이스하고 글로우픽 톤업 부분에서 1위를 했던 그런 토너 크림이라고 합니다. 목이 좀 많이 어두워요. 근데 이렇게 그림자가 지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목에도 좀 발라줄게요. 이게 비자극 제품으로 그런 임상시험까지 완료한 제품이어서 굉장히 순해요. 그리고 자연유래 추출물들을 함유해서 순하게, 정말 순하게 톤업을 할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토너 크림 제형이 수분이 굉장히 많은 워터드롭 제형의 토너 크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발림성을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 부드럽고 촉촉하게 발리거든요. 근데 굉장히 빠르게 흡수됩니다. 그리고 이게 주름 미백 기능성 인증을 받은 그런 제품입니다. 제가 아까도 앞에서도 말했듯이 수분 속 건조는 잡아주면서 겉에는 약간 이렇게 피부 화장이 밀착될 수 있는 그런 제형들을 발라줘야지 피부 화장이 잘 먹거든요. 근데 이게 딱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밀착 메이크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베이스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이런 톤업 부스터를 사용을 해서 조금 피부 화장을 이렇게 밀착시켜줄 수 있는 그런 베이스를 깔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걸 사용하면서 진짜 좋았던 게 보통은 이렇게 펌핑 형식이 여기 안에 빨대가 있잖아요. 그럼 내용물을 거의 다 써왔을 쯤에 그 빨대가 못 빨아들이면서 좀 알뜰하게 쓸 수가 없거든요. 약간 어느 정도 남아있는데도 그냥 버려야 되는데 이거는 이중 진공 용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용기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위생적이기도 하고 알뜰하게 쓸 수도 있고. 선크림은 EK FLC 선크림을 써줄 건데요. 이거 그때 선물 주시고 나서 정말 정말 잘 쓰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촉촉한 선크림이고 향이 진짜 좋습니다. 이걸 바르고 나면 하루 종일 그 약간 사과향이 얼굴에서 은은하게 나거든요. 진짜 좋아요. 그리고 이건 약간 배탁 현상이 없는 선크림이기 때문에 지금같이 제가 이런 톤업 부스터를 발라놓고 나서 배탁 현상이 있는 선크림을 쓰면은 더 얼굴이 화약해 둥뜨잖아요. 이거는 그런 느낌이 없는 선크림입니다. 그다음 저는 바이에콤 이 시카데이션 파운데이션을 굉장히 잘 써주고 있는데요. 제가 피부가 굉장히 예민해서 막 이렇게 울긋불긋 뭐가 잘 나는 스타일인데 피부 화장을 했을 때 이게 전혀 자극이 없고 밀착도 잘 되고 유지도 잘 되고 정말 여러모로 좋은 제품이어서 오랫동안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저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21호를 이렇게 해주고 21호 하나만은 저한테 조금 밝거든요. 그래서 23호를 살짝 한 방울만 떨어뜨려서 섞어서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원데이즈유에서 에스더번이랑 그 콜라보 해가지고 여러 제품을 보내주셨는데 거울이 너무 귀여워서 이 손거울을 사용을 해줄게요. 이렇게 넓게 얇게 여러 번 레이어링을 해줘야지 피부가 좀 자연스럽게 두껍지 않게 올라가거든요. 최대한 얇게 레이어링을 여러 번 해줄게요. 아니, 갑자기 피부 얼굴에 막 약간 두드러기처럼 뭔가 간지럽고 뭐가 올라오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에 미세먼지가 심하잖아요. 제 미세먼지 알러지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봄마다 피부가 좀 뒤집어지거든요. 딱 지금 그 시기가 온것 같아요. 아, 저는 봄이 날씨가 따뜻하고 막 꽃도 피고 이래서 좋긴 한데 제 피부가 뒤집어져서 그게 조금 힘들거든요. 이렇게 좀 커버력 좋고 밀착 잘 되는 파운데이션으로 한세번 정도 레이어링 해주면은 따로 컨실러를 안 해도 될 만큼 피부가 진짜 커버가 잘 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화장이 좀 두꺼운 것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했을 때 피부가 어느 정도 커버가 됐다 싶으면은 그냥 그 컨실러는 따로 사용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원데이즈유에서 얼마 전에 선물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포어세븐 파우더를 주셨는데 그래서 이걸로 좀 피부 겉쪽 쉐딩을 해야 될 부분에 좀 유분기를 한번 잡아줄게요. 그래야지 쉐딩이 뭉치지 않고 잘 되거든요. 이렇게 톡톡 브러쉬에 묻혀줄게요. 브러쉬 속을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여기 이 쉐딩을 할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톡톡톡톡 얹어주면서 유분기를 살짝 없애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눈가도 살짝 코 부분도 쉐딩을 해야 되니까 살짝 이제 그 다음 쉐딩을 해줄 건데 이게 진짜 팬이 보일 정도로 제가 직접 구매해서 너무 잘 쓰고 있는 에뛰드 그림자 쉐딩이에요. 이거 좀 진한 부분하고 연한 부분을 섞어서 여기 턱 아래 있잖아요. 그림자 되는 부분 여기에 좀 쓸어서 턱선을 조금 더 살려줄게요. 그리고 남은 양으로 살짝 위에 부분을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이 하고 안 하고의 차이도 있으면서 쉐딩을 안 한 것 같은 그런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거든요. 드레스샵이 이 조명이 위에서 이렇게 쫙 쏘는 조명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웃겨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 선을 살려주는 정도의 쉐딩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헤어라인 쪽도. 포쉐딩은 여기 연한 부분으로 해줄 건데요. 얘 눈썹 부분을 쓸어주듯이 너무 밝아서 제 이게 얼굴이 날아가는 것 같아서 조금 어둡게 바꿨어요. 이게 조금 더 낫죠? 제가 코가 휘어져 있어요. 비염이 심해가지고 사실 저 이거 코 수술하고 싶은데 주변에서 다들 코 수술 못하게 막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화장을 해줄 때 쉐딩으로 이 코 모양을 좀 잘 잡아줘야 돼요. 이렇게 여기 코 중간에 살짝 그림자를 줘서 코가 더 짧아 보일 수 있는 코 쉐딩을 해줬고요. 이제 눈썹을 그려줄 건데요. 눈썹은 아까 썼던 쉐딩 제품하고 이거 베네피트 피사이슬리 이걸로 눈썹을 그려줄 거예요. 이거 제가 얼마 전에 일본 여행 갈 때 면세에서 오랜만에 구입을 했던 제품이거든요. 옛날에 이거 한 3개 썼던 것 같은데 너무 잘 썼던 기억이 있어서 다시 한번 면세 찬스 써서 싸게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눈썹 그리는 이걸 발견을 했어요. 집을 치우다가.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눈썹 모양을 좀 잘 잡아주고 정리를 해주고 여기 진한 컬러 있잖아요. 엄마야. 이걸로 눈썹을 그려주고 눈썹의 전체적인 걸 좀 잡아주고 이 눈썹 숱이 부족한 부분은 아까 저 펜슬로 채워줄 거예요. 이렇게 그려주면은 조금 더 눈썹이 자연스럽거든요. 진하지 않고 저도 군데군데 이렇게 빈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펜슬을 사용해서 이 손목에 힘을 빼주고 또 눈썹 결을 그린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채워줄게요. 이 정도로만 채워주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더 진하면 웃길 것 같아요. 그리고 스크류 브러쉬로 이 눈썹 앞머리 부분을 잘 풀어줍니다.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해줄 건데 제가 그때 촬영 가봉을 맞추고 입 모드를 하러 갔어요. 이제 웨딩 촬영이 얼마 안 남아서 그때 거기 이제 준비해주시는 분이 저한테 섀도우 뭐 썼냐고 너무 예쁘다고 물어보더라고요. 저 바로 이거 썼습니다. 어뮤즈 아이 비건 시어 팔레트 시어 피치 컬러. 이거 진짜 딱 예, 웨딩 메이크업에 어울리는 그런 팔레트 같아서 이걸 써줬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컬러 있는데 이거는 정말 아주 살짝만? 그냥 진짜 이 눈에 유분기 없애준다는 느낌으로만 발라줄 거예요. 왜냐면 저한테는 좀 눈 뜨는 컬러거든요. 그래서 진짜 바른 듯 안 바른 듯 눈에 유분기 살짝 없애줄 정도로 그 정도로만 발라줍니다. 이 눈 밑에도 여기에 약간 피치 컬러 조금 더 진한 게 있어요. 이걸로 이제 제대로 된 베이스를 깔아줄 거예요. 눈두덩이 넓게 발라줍니다. 이 핑크 피치 컬러가 좀 티가 날 수 있도록 눈 밑에도 다시 한번 약간 핑크 컬러를 이 피치 컬러로 얹어주고요. 저는 그때 이 핑크한 느낌이 좀 너무 안 나서 그때 이 발렌티노 블러셔를 써줬었거든요.
이 블러셔를 눈두덩이에도 좀 발라줬었어요. 이렇게 이게 좀 발색도 진하고 컬러 자체가 완전 핑크예요. 그래서 이 눈두덩이에 이 핑크 컬러를 조금 더 얹어주고 싶어서 이 블러셔를 섀도우 대용으로 써줬습니다. 약간 눈이 아련해 보이게. 다음 여기 음영 그 브라운이 있어요. 이거를 이 눈 쌍꺼풀 안쪽으로 살짝 발라주고 끝에 음영을 살짝 넣어줍니다. 여기 삼각존도 채워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좀 이 펄의 입자가 큰 이 펄 섀도우가 있어요. 이걸로 눈두덩이 가운데에 톡톡톡톡 얹어줄 거예요. 이 펄을 발라줄 때는 손가락 팁으로 해야지 이 펄의 느낌이 조금 더 잘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발라주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진한, 진짜 진한 브라운 컬러가 있는데 이걸로 아이라인 선을 그려줄 거예요. 여기 눈 위에 좀 진하게 아이라인을 하면은 오히려 눈이 답답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점막만 채워주는 느낌으로 아이라인의 그 가이드라인을 이 섀도우로 잡아주는 거예요. 일자로 쭉 빼줄게요. 이 브러쉬에 남은 양 있잖아요. 이거를 살짝 그 브라운기를 털어내주고 애교살 음영도 그려줄게요. 아까 썼던 이 브라운, 이 좀 음영 브라운? 하고 섞어줘도 좋아요. 애교살 음영 만들 때 쉽게 다크서클처럼 안 되는 방법은 이렇게 억지로 눈으로, 저는 애교살이 진짜 없거든요. 이렇게 눈으로 애교살을 좀 쥐어짜요. 그럼 이 밑에 그림자가 생기거든요. 애교살 그 라인이. 그걸 따라서 그냥 쏙쏙 그려줍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면 정말 좀 자연스러운 애교살 그림자가 생겨요.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쿠팡으로 급하게 구매했던 건데 쿠퍼스쿨 아트클래스 피싱 젤 라이너. 펜슬 라이너인데 진짜 안 지워져요. 그리고 진짜 부드럽게 발리거든요. 이게 펜슬 자체가 좀 얇아서 실패해서 그릴 확률도 좀 없고 진짜 말 그대로 피싱이 정말 잘 되는 아이라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눈 밑에도 펄을 해줘야 되잖아요. 저는 이거, 여기에 이 펄. 이 컬러들이, 여기 팔레트에 있는 컬러들이 진짜 버릴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 애교살 부분을 와, 그리고 저 진짜 인생 마스카라 찾았거든요, 여러분. 이 뮤드 인스파이어 스키니 컬링 마스카라인데 컬링이 정말 잘 되고요. 속눈썹 연장해주는 그것도 너무 잘 되고 요즘 유행하는 그 한 가닥 한 가닥 속눈썹 있잖아요. 그걸 표현하기에 너무 적절한 마스카라를 찾았거든요. 이건 광고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진짜 테스트용으로 받아서 써본 건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저 이거 제 인생 마스카라 됐어요, 진짜. 뷰러로 속눈썹을 컬링을 해주고 이게 진짜 솔이 얇거든요? 그래서 눈두덩이에 묻지도 않고 이 하늘하늘 이 속눈썹이 너무 예쁘게 발려요. 제가 속눈썹이 직모여서 이 마스카라를 저한테 안 맞는 걸 쓰면은 좀 내려앉거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근데 이거는 컬 유지가 진짜 대박입니다. 알아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늘하늘 올라가요. 너무 예쁘죠? 너무 추천드려요, 이거. 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발렌티노 블러셔. 이걸로 블러셔를 해줄 거예요. 이게 발색이 진짜 좋기 때문에 진짜 살살살살 발라줘야 됩니다. 발색이 어마어마해요, 이게. 그리고 여기 블러셔에 남은 양으로 코끝에도 핑크기를 좀 줄게요. 사람스러워 보이게. 여기 코 중간에도 살짝. 그리고 턱에도 살짝. 이 핑크 느낌을 줍니다. 이거 미샤 세틴 하이라이터. 제가 오랜만에 메이크업 영상을 찍는 거여서 잘 찍히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코끝에 하이라이터를 주고 여기 코 중간하고 여기가 제가 살짝 꺼져서 여기 부분을 살짝 채워줄 수 있게 코 여기 입술 위에 코 턱 부분 이렇게 하이라이터를 줍니다. 입술은 이 헤라 두 제품으로 발라줄 건데요. 이거는 누드 글로스 422번, 이거는 그냥 센슈얼 파우더 435번 제품입니다. 일단 이 누드 글로스로 베이스를 발라줄 거예요.
헤라 이 제품이 살짝 그 플럼핑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 팁에 남은 양으로 입술 끝까지 입술 선을 살려가면서 이렇게 발라줍니다. 이게 진짜 누디한 핑크 느낌인데 저한테는 좀안 어울리거든요, 사실. 이렇게 풀로 발랐을 때. 그래서 이걸로 입술 안쪽에 살짝 발라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입술도 끝! 오늘 입술이 조금 망하긴 했는데 이렇게 하면 웨딩드레스 가공전 하는 메이크업이 완성이 됐고요. 혹시 여러분들도 촬영 가봉, 공식 가봉 아니면 웨딩드레스 투어 앞두고 계신다면 이 영상 참고해서 같이 틀어놓고 메이크업 따라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메이크업 완성입니다.